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정말 감탄하는 기술이 이 네임드 에리아입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최근 10년 이내에 최근 2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뛰어난 HTML 관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네임드 에리아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드 클래스를 지금 쳐주고 있잖아요. 그리드 클래스 요 불러놓고 있죠. 그러지 말고 그냥 태그를 여기 있는 엘리먼트를 그냥 바로 불러서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름을 줄 거예요. 그리드 에리아에서 네임은 헤더. 이렇게 준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헤더의 이름이 헤더로 지정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어사이더니까 어사이더 주고, 그리고 요 녀석은 아티클이었죠. 아티클 주고, 그리고 얘는 뭐였나요? 푸터. 이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헤더 똑같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민 위드스 300픽셀일 때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 그죠? 그것을 또 지정하고, 그리고 그 이상일 때 또 지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X 바로 주면 됩니다. 바로 주면 되는데 300픽셀 민 위드스 300픽셀 지금 이상일 경우, 이하일 경우부터 먼저 할게요. 이하일 경우에서 그리드가 위에 있죠.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에리아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냥 그대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줄 것은 헤더를 줄 거예요. 헤더 주고, 그런 다음에 밑에는 aside 주고, 그 밑에는 article 그리고 부터, 그런 다음에 마침표, 이렇게 준 겁니다. 300 이하일 경우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0 이하에, 그죠? 300을 넘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민 에리아 300을 넘어섰을 때 이렇게 템플릿 에리아인데 헤더 두 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aside 다음에 article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footer 탭에서 footer. 그런 다음에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겠죠. 지워버려야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죠. 전혀 다른 것 없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지우고 이것으로 다 대체가 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것들이 그리드 아이템들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더 편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꽁치고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여기다가 aside를 넣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전 방식에 우리가 이전에 시작 지점과 마치는 지점을 지정한다거나 스팬을 써서 이렇게 제어하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named area, named space 쓰게 되면 굉장히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